재평가, 시급해 과거 인터뷰 때문에 동정론까지 나온 지민 상황.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전 남자친구 양다리 의혹에 휩싸이며 그룹 내 왕따설이 재조명되고 있다. 그의 지속된 폭로에 대중들은 피로감을 느끼며 지민 동정론까지 일고 있다.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지민 인터뷰 내용이 올라왔다. 네티즌들은 그룹 내 왕따설이 폭로된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. 당시 지민은 원래 멤버들 앞에서 잘 안 우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리더가 울면 팀 분위기가 변한다. 내가 힘들다고 하면 동생들도 힘들어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동생들도 그렇다. 다들 분위기를 잘 타는 편이라 내가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힘이 빠져버리면 동생들도 하기 싫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. 이어 난 연습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지적도 많이 한다. 그렇게 독을 품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좋다고 해봤자 발전이 없다며 장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열심히 가야 하는 거다. 그리고 내가 말을 세게 하면 초아 언니가 동생들을 다독여준다. 그렇기 때문에 팀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. 네티즌들 반응은 어땠을까? 한 네티즌은 저렇게 리더에 대한 AOA 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헤어라인 시술 때문에 연습 안 오고 당당하게 팬들한테 말하는 권민아한테 X7만 하다.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속 지민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.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지민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? 당시에는 저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도 의혹하는 사람들 많았다. 지민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다. 난 이쯤 되니까 신지민이 불쌍하다. 신지민이 말한 소설이 진짜일 줄이야 등 권민아 폭로에 대한 불신 반응을 보였다. 현재 권민아는 전 남자친구 양다리 의혹에 사과한 후 자숙 중이다. 지민은 연예계 은퇴 후 두문불출하고 있다.